MBTI 유형별 변화 159편 관상 내가 쥐가 될 상인가 만우절 특집 재미로 보는 MBTI 내가 왕이 될 상인가 MBTI 유형별 관상 MT 입이 나온 골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주둥이가 마중을 나옴 외부의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매우 많다 투머치 토커 평소보다 말할 때 입이 더 나오는 것이 특징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뜬다는 말의 시초는 NTP다. 인프피 광대가 나온 골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겉으로 표출될 때 악광대가 나온다. 내면의 세계가 풍부하고 감수성이 넘쳐남. 기분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광대가 올라가는데 기분이 좋은 것을 너무 티내면 좀 그래서 약간 억누름. 이때 악광대의 아랫부분이 부각된다.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기분을 숨길 수 없음. 머쓱하거나 쑥스러울 때도 광대가 승천한다. 가짜 웃음에서는 광대가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 이프피 고양이 입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으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 현재 상황에 있는 그대로 대응하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 기분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감. 희노애락을 입꼬리로 표현 가능. 웃을 때도 말할 때도 기분이 좋으면 끝부분이 더 올라간다. 긍정적이고 쾌활한 느낌. 나이가 들수록 평소에도 미소를 띤 인상으로 자리 잡아 기본 얼굴보다 3.5배 예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본 표정 자체가 웃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관찰했을 때 표정 변화가 크지 않다. 본인이 가진 기본 표정에서 변화가 별로 없음. 무관심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사람이 많아질수록 주변을 살핌. 분위기로 느끼는 것이 아닌 진짜 눈으로 주변을 살핌. 최대한 적은 움직임으로 눈알을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특징. 인티제 내면의 감수성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복화술 마스터같이 보일 수 있음. 묘하게 너스레가 많아 서글서글해 보이지만 얼굴에서 희노애락의 차이가 거의 없음. 얼굴 근육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 만우절 특집으로 제작된 MBTI 관상편이었습니다. 재미로 보세요. TJ월드 구독 꾹! 좋아요 꾹!